제주 4.3 국가보상금 지급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급 완료된 4.3 보상금은 1,192억 원으로 계획된 예산의 61%만 집행됐고 676명이 지급 결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송 의원은 보상심의분과위원회가 격월로 4차례만 개최해 심의하다 보니 보상금 지급 결정 인원에 적체가 발생했다며 수시로 개최해 보상금이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